개묘국치라고 불리우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치욕적인 친일 굴욕 외교.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먼저 화면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천공이라는 분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받았다. 일본한테 당한 사람은 없다. 일본한테 사과 안 한다고 나쁜 놈이. 고마운 마음을 생각해야 된다.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천공입니다. 시사 직격에서 이 천공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만났었고 이러한 현안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힐 때마다 자문을 해봤고 본인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법들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대통령의 판단이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 자료나 정보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처를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계속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친일 대일 외교의 기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바로 이 천공의 지침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2의 태블릿이고 천공 선생 방해하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네. 방해하지 마세요. 관계 있습니다. 예, 우리 대의원님. 예. 이게 지금 현안하고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외교가 지금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질의 방해하지 마세요. 대의원님. 왜 이렇게 천공 얘기만 나오면 우르르 떠십니까? 아니 대통령의 방해라고 천공 얘기가 무슨 관계가 지금 내가 발의하는 시간입니다. 발의 시간을 얻어서 자제, 하세요. 자제하시고요. 자. 위원장님 저렇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네. 경고를 내려주십시오. 네, 질의 계속하십시오. 이것은 최순실에서 천공으로 바톤터치된 제2의 국정농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아니면 천공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천공의 교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과연 허수아비인가 이런 의문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일 외교는 외교의 국제적인 정세나 규범도 전혀 모르고 외교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굴종적인 대일 외교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임위를 개최한 목적은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한 정책 질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한 또 현 정부의 정책과 전혀 무관한 저런 무속인 천공의 유튜브 채널을 틀어놓는 이런 것은 저는 위원장님께서 중지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현 국정과 무관한 이런 공세를 위한 질의 그야말로 쟁점을 위한 질의하는 건 위원장님께서 저는 중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자제해 주시고요. 예, 수고했습니다.